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 도주 개각이자 불통 개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,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정 실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